지켜야하는 시흥시민축구단과 더 높은 순위로 도약을 노리는 창원FC의 경기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90분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창원FC의 맞대결인데 시흥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스타팅 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FC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임채윤 골키퍼, 김규환, 황정우, 이승현, 이현성, 전성진, 손준석, 이인규, 이종훈, 태현찬, 문슬범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창원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와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사용했습니다. 역시나 직전 경기에서도 울산시민축구단의 상대로 1대1로 승리를 한 만큼 좋은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 창원FC인데 그때의 좋은 기억을 가진 채 오늘 또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독수 골키퍼, 최창원, 정호근, 김남성, 최원장, 황신중, 안수민, 리마, 서경주, 까밀로, 이지용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와 세 자리가 선발 라인업에 변경이 있는데 주영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고 오성진, 유신이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창원FC,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창원FC 역습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문슬범 속도가 빠릅니다. 오른쪽에서 앞쪽에서 이제 최원창이 막아 세우고 있고 침투 패스에 박스 안쪽까지 전달이 됐어요. 오른발 크로스 막혔습니다. 자, 공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 오른발 슈팅!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었던 태현찬이었습니다. 흘러나온 볼, 이 세컨볼을 이제 춤을 추게 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왼쪽에서 서경주가 잡고 올려줬습니다. 헤더! 머리 맞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크로스가 조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재용 선수가 한 번에 제대로 헤딩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경주의 크로스 그리고 이지용의 헤더, 끝까지 헤더를 시도했었던 이지용의 모습이었고요. 아, 이지용이 지금 리그에서 서경주 뚫고 들어가는 움직임, 라인을 타고 서경주, 아, 여기서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선언이 됐었고요. 서경주의 빠른 스피드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단단한 상체를 가지고 있고 허벅지 또한 정말 단단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 여기서! 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득점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대로 득점이 되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이 이렇게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있었는데 순간 역금을 통과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대로 득점이 됐어요. 아, 역시나 시흥시민축구단 리그에서 1위, 리그에서 최다 득점팀인 시흥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정말 카밀로 선수는 대단합니다. 공을 잡고 그대로 오른발로 니어포스트 정확하게 때려넣으면서 이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가밀로 쪽으로 패스가 너무나 좋았었고요. 이걸 바운드가 튀자마자 하프발리슛. 아, 정말 가밀로 선수 K3 리그에서 폭격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밀로 선수는 리그 득점 1위로 다시 우뚝 서면서 리그 12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밀로입니다. 역시 지난 경기에 경고누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을 텐데 사이패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요. 안수민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공을 잡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컷백! 그리고 막혔습니다. 아직까지 세컨볼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인규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볼을 받고 있고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손준석에게 뒤로 내려줬었고 앞쪽에서 끊어냈습니다. 까밀로 슈팅! 정면을 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주는 패스가 조금 뒤쪽에서 수비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성이 앞쪽으로 줬었고요. 옆쪽으로 건네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스코어는 시흥시민축구단이 창원FC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선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역시나 시흥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역시나 까밀로라고 정리가 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답게 전반전에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었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방금 전에 득점을 통해서 1위로 우뚝 선 까밀로의 이 공격 본능과 슈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창원FC도 많은 공격
공격을 했었지만 마지막 슈팅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후반전에 각자가 준비한 전술을 다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후반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FC입니다. 창원FC 선축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후반전은 창원FC의 킥오프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 이인규 가운데를 줬었고 앞쪽에서 볼을 받아놓고 치열하게 볼다툼을 하는 과정. 오른발 슈팅! 발로 막아냈습니다. 힘이 정확하게 실리지 못했었던 김성진의 선수들의 부상은 팀에 있어서 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유지민 등지고 버텨내고 있는데 유지민 잘 돌아서면서 사이 패스 잘 넣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고 여기서 아직까지 세컨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컨볼을 바로 슈팅까지 연결은 되지 못했고요. 수비에 6탄 방어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가 너무나 좋았었고요. 까밀로가 슈팅까지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정확한 슈팅은 되지 못했습니다. 왼쪽 공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볼을 잡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창원FC의 볼의 소유권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컷백을 한 차례 보내줬었고 슈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비 6탄 방어가 너무나 좋았죠. 까밀로가 넘어가고 있는 창원FC고요.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주고 그리고 가운데를 전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수희범 들어가는 움직임, 가운데를 줬었고 뒤로 내려줬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정말 기가 막힌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고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니오포스트 쪽으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는데 이 슈팅이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어요. 문수범의 센스 있는 오른쪽에서의 돌파 그리고 패스까지 정말 잘 됐었고 김성진이 받고 그리고 뒤로 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이 장면이었는데 문수범이 주고 김성진이 뒤쪽으로 내려줬고 이 뒤에서의 강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다시 돌려주고 다시 문수범이 받고 왼발로 가운데 전대 반대편 인규가 잡고 있습니다. 인규가 뛰어서 보내줬었고요. 오른쪽에서 받아냈었는데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터치를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인규의 크로스가 있었고 머리는 지나가면서 김성진이 오른발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정확한 터치는 하지 못했어요. 이쪽으로 보내줬어요. 잘 받아내면서 문수범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오른쪽 공간 이현성 얼리크로스 시도 머리 맞고 김덕수가 막아냈습니다. 이 헤더 김덕수가 정면으로 온 공을 잘 처리해줬죠. 오른쪽에서 이현성의 크로스 얼리크로스가 있었고 머리 맞고 살짝 굴절이 되나 싶었지만 김덕수 골키퍼가 침착하게 자체가 시흥시민축구단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리를 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유신의 패스에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손 맞고 나갔어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임채훈의 좋은 세이브 슈퍼세이브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유지민이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오른발 슈팅이 있었지만 임채훈이 각을 잘 좁히고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침착하게 슈팅을 때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막아냈어요. 손 맞고 순간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의 기가 막힌 패스 이후에 유지민의 슈팅 임채훈이 침착하게 몸을 던져서 막아냈었음 볼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군요. 유신 밀어준 패스 잘 밀어줬습니다. 뒤로 흘려주고 왼발 슈팅! 손 맞고 반대편으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훈의 세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신의 기가 막힌 패스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오성진이 공을 잡아놓고 왼발 슈팅 잘 때려봤었는데 다리 맞고 굴절이 되면서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임채훈의 공격까지는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길게 던져줬습니다. 바운드가 튀면서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높게 뜨면서 잘 잡아냈었고요.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치열했던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상위권의 맞대결, 강대 강의 맞대결에서 승자는 시흥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창원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전반전에 정말 좋은 슈팅을 바탕으로 까밀로 선수가 26분에 득점을 했었는데 그 슈팅, 그 득점이 결승골이 됐었고요. 그 뒤로 시흥시민축구단이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켜냈습니다. 창원FC도 후반전에 많은 공격을
공격을 바탕으로 시흥시민 축구단의 골문을 노려봤지만 수비에 번번이 막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역시나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수 그리고 해결사는 까밀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까밀로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으로 리그 득점 선두를 우뚝 속게 됐었고요. 그리고 시흥시민 축구단은 연패를 탈출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됐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이 창원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원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